저마다의 추억이 가득 담긴 1500원 팥칼국수. 바로 이 부부의 손에서 만들어지는데요. 주재료인 팥 준비는 박간 양반이 담당합니다. 팥은 100% 국내산 팥만 고집하는데요. 가격이 싸다 보니 수입산 팥을 써도 뭐라 할 사람도 없겠지만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을 지키기 위한 주인장의 우직한 뚝심이랍니다. 좋은 팥만 일일이 고르고 나면은 깨끗이 씻은 다음 물과 약간의 소금만 넣고 삶아주는데요. 일단은 센 불에 삶아줘야 한답니다. 35분 정도? 그때 되면 이제 팔팔 끓여야 돼. 그러면 이제 그때 불을 줄여주면 돼. 35분이 지나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 불을 약하게 줄여주는데요. 팥 삶기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답니다. 한 번 더 물을 붓고 팥이 골고루 섞이도록 저어준 다음 다시 35분 동안 끓이는데요. 그러고 나서 팥이 끓으면 또 물을 붓고 끓이기를 반복. 이렇게 장장 3시간여 동안 콩을 들여야 한답니다. 3시간이요? 항상 신경 써야 돼. 신경 안 쓰면 팥 타불고 몇 번 타오세요. 그래가지고 버리기도 막 그랬어요.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았다 하면 영락없이 알아보는 것이 음식 장사. 정성을 들여서 그런지 잘 삶아졌네요. 팥은 잘 상하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도록 바로 찬물에 식힌 다음 곱게 갈아준답니다. 이렇게 남편이 팥 준비를 마치면 이제 아내가 국수를 말 차입니다.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팥 칼국수를 내놓기 위해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만드는 것이 철칙이죠. 그런데 팥 칼국수를 휘휘 젓고 또 젓고 손을 잠시도 가만두질 않습니다. 팥죽이 걸쭉하기 때문에 안 저어주면 눌어요. 끓는 내내 거품도 계속 걷어줘야 하는데요. 그래야 팥 국물 맛이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답니다.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 정성을 들여서 한 그릇 한 그릇 만들어내니 어디 맛이 없을 수가 있나요? 꾸미지 않은 정직한 맛을 내는 이 집 팥칼국수는 KBS